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를 사용해서 간단한 인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케치했던 연필선을 떡지우개로 사용해서 지워주세요. 이때 마찰을 주어서 지우지 마시고 꾹꾹꾹 눌러주면서 지워주시면 종이가 덜 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스킨색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메인색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색 물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풀어주세요. 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물감도 많이 해서 색을 만들어줍니다. 노란색과 황토색, 오렌지색 등을 아주 조금씩 흰색에 섞어서 스킨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토색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황토색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킨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물과 물감을 많이 해서 올려주시고요. 바로 분홍색과 오렌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농도 진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 볼터치처럼 붉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색칠을 해줄게요. 이때 브로콜리 모양으로 물이 너무 많이 뻗쳐나가면 붓에 물기를 스펀지 등으로 흡수시켜 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물이 한 60% 정도만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색을 올리시던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됩니다. 수채화에서는 약간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스킬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마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180g 정도 되는 일반 캔뜨지에서는 이런 웨터네트 기법이 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해서 그림 그려주세요. 이제 고동색과 남색을 조금씩 섞어서 어두운 부분 더 색칠을 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색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이나 초록색 등은 아주 소량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약간 황달기 있게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붉은색 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붉은색으로 입술도 해주시는데 윗입술이 빛을 많이 못 받고 아랫입술은 빛을 다시 받기 때문에 아랫입술을 조금 더 밝게 색칠을 해주고요. 이제 머리카락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대부분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귀 뒤죠? 왼쪽 귀 위에 그리고 오른쪽 귀 위는 빛을 못 받아서 가장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밝게 브라운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한 가지 브라운색으로 색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색을 가감해서 다양한 색감과 톤으로 색칠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칠한 부분이 희끗희끗하게 보이잖아요. 밝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있어도 되는데 귀 쪽에 왼쪽과 오른쪽 있죠? 그 부분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덩어리감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차분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귀도 자세히 보시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어두움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빛을 못 받아서 어둡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해주시고 검정색을 섞어서 눈의 윗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는 자연스럽게 브라운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이제 조금 더 얇은 붓으로 바꿔서 콧구멍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두운 브라운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입꼬리의 끝부분도 동일한 색으로 해주고요. 눈 부분과 입 주변 부분은 근육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톤도 아주 많이 쪼개주실수록 자연스러운 인물이 됩니다. 여러 번 덧칠을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도 조금 더 세로 터치를 이용해서 묘사를 들어갈게요.
헤어라인도 너무 딱 떨어지게 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간 톤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펜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붓으로 해주었어요. 이제 흰색 펜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